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댄서로 활동하고 있는 메이지안입니다. 제가 드디어 윤성쌤이랑 바디 프로필 준비를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제가 원래는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었던 계기가 제가 다니는 네일샵 쌤이 바디 프로필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저도 한번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쌤이 이제 네일샵 쌤이 찍은 사진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뭔가 남자가 그런 몸을 가진 것보다 여자가 그런 몸을 가진 게 더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 나 진짜 꼭 나도 꼭 저렇게 만들어서 찍어야지, 이 생각을 해서 마음을 먹게 됐어요. 제가 일반인들에 비해서도 근력이 굉장히 없는 편이라서 이거를 좀 쌤이랑 같이, 은성 쌤이랑 같이 운동을 하면서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는 바디 프로필을 5월 28일에 찍을 예정이고요. 한 107일, 108일? 이렇게 남은 것 같은데, 목표가 있어요. 쌤이 생각하시고 기대하시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로 촬영을 할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바디 프로필 준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식단이에요. 이게 두끼니입니다. 방울토마토 5개, 김치 조금, 닭가슴살 100g, 흰자 하나, 고구마 100g 하고 아몬드 3, 4알. 샐러드 사러 가는 길입니다. 사실 너무 피곤해서 저녁 개인 운동 쉬고 싶었는데 꾸역꾸역 일어나서 왔어요. 사실 역시 명예훼손죄 피해지에. 어쨌든 거의 107일간의 바디 프로필 준비가 이제 끝나는 날이 오긴 오네요. 언제 오나 싶었는데 끝나니까 내일 마지막까지 화이팅! 네트 잡고 가슴 계속 열고 있고. 그렇지, 좋아. 멋있네. 감사합니다. 이러면 메이크업 탈락 나죠. 이렇게 예쁘면. 쌤, 이거 꼭 넣어주세요. 아까 그 얘기 한 번 더 해주세요. 펜트하우스. 다시 없는 것처럼.
촬영하는 것도 너무 잘 하고 계셔가지고 작가님이 더 이쁘게 많이 찍어주시고 계셔요. 네, 일단 오늘 마무리 잘 하고 저희는 다음 수업 때 또 찾아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리 프로필 드디어 끝! 인성쌤 덕분에 3개월 동안 정말 포기 안 하고 잘할 수 있었어요. 진짜 감사하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